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게임을 해볼 거예요. 동물의 숲을 해볼 거예요. 2018년 10월 16일 오후 화요일이고 오후 12시 23분이야. 그럼 시작할래? 좋아. 요건 우선 디나랑 먼저 할게요. 지금 사안이거든요, 여기서. 빨리 준비해줘. 제가 사실 저번에 준비를 사실 뭐를 샀는데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거를 또 쓰고. 네, 제가 뭘 또 샀거든요. 펌펌캔 이끼. 다음 시간에 하려고. 네, 그럼 잔뜩 그런 거 같아요. 네, 우선 펌펀이한테 있고요. 점수가 높은 밤. 혹시 몰라서 제가 하이피 아카데미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일베르 이제 하프트스. 네, 우선 필요 없는 좀 편지들은 아니고요. 지금 샀거든요. 제가 옷장도 저번에 팔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냥 시장 때 그 전 사실 옷장만 팔 줄 알고 근데 안에 있는 것도 막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트로 누가 해놨어? 난 하트를 해놓은 적 없는데. 이게 사실 제 위에요. 방에 붙이기. 그대로 바닥. 그대로 바닥으로. 네, 이게 살짝. 이것도 조금 아닌데.
죽은 걸로? 그 다음에는 하얀색을 좀 그릴 거예요. 하얀색으로 무슨 여기 경계선을 잘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제가 실수로 이 개를 하얀색을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수정을 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건 무료고요. 또 옷가게에 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편집부에 가서가 편집하시는 걸 추천해요. 요거 그냥 반에 칠해 버릴게요. 돈 내는 것은 여기 어깨, 팔 이런 거다 이렇게 잘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지만 반반 아이스크림으로. 이렇게 됐네요. 아무리 찾는 사니 네, 전 남산에서 없는 거. 아, 그거.
요번에 살짝 A부터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는 거. 나 오늘 찾는 나쁜 사람이다. 이거를 A랑 B버튼. 머리 바꾸세요. 왜? 머리가 이상해요. 동시에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예쁘게 돼. 아니 예쁘게 돼.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머리 위 쓰지 말라고요? 네.
지금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가끔 이렇게 흔들다 보면 동전도 나와요. 거의 나올 때도 있고. 걸리고 나올 때도 있고 동전도 나와요. 사실 벌 하면 그냥 약 먹으면 되거든요. 약 근데 돈이 너무해요. 시음을 또 한 번 들려볼게요. 우리가 뮤직비디오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런 많은 물건들이 많아서 그래서 전 분심을 자주 가야 뭐가 필요할 때 아니면 뭐 돈이 뭐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많이 가거든요. 지금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저번에 제가 다 털어가지고 팔겠습니다. 이게 음식량 많이 안 멀어가지고 쉽게 가져가고 쉽게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제가 나비를 넣어버리는 진짜 좋아해가지고 좀 되게 비싸게 받아줘요 나비는. 근데 요즘엔 많이 없겠죠 나비들이. 나비를 넣어버리면 진짜 좋아해가지고 너구리는 나비 싫어하네. 너구리는 나비를 먹는데. 네. 그래서 아마 좋아하는 거야. 하하하. 먹으려고. 하샤오샤. 나는 지금 팔러 왔다구. 팔고 싶어. 그 여기서 분기면 예. 플러플러지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밴드가 진짜 아끼는 거라서 안 되고요. 밴드가 처음으로 산 거지. 그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뭐 풍선도 팔게요. 와우! 진짜 좋아요. 안녕했어. 택배 상품부터 연락해야겠어요. 이건가? 되게 잘 어울리는데 내 거랑 우리 집이랑 혹시 이게 얼마? 귀엽다. 하자.
뭐 사은품 교환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합정시장에서 바꾸면 되겠다. 바꿔요. 그래. 길을 쓰게 해서 어떻게 할까? 책장에 들었으면 하겠지. 야, 너 또 다른 거 없나? 옆으로 가보세요. 아니에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죠. 11일. 네? 6월이에요. 6월에. 6월. 6월 내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고주차 차트가 아직 있어서. Happy birthday, 목금님 생일합니다. 하고 뭐 그런지 말입니다. 너무 멋져. 131 포인트데이. 아,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다 지나가는 거요. 오랜만에 큰 집에 가볼까 합니다. 네, 좀 오래 가야겠군요. 그러면 뭐 다른 집 가볼까? 말릴린? 말릴린 처음 들어봤지만 한번 가볼게요. 아, 기다려요. 왜요? 올라가요. 저가 말할 게 있어요. 이거 한 개씩 내려가 보세요. 왜요? 아이고, 그냥 저 가면 안 될까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내가 궁금한 할로 보고 싶어. 할로 없어요. 할로윈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할로윈 아니에요. 걔가 다가오는 할로윈이라고 한 거 해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할로는 아니에요. 할로윈이에요. 집이 아싸, 누구지? 호랭이.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호랭이 제가 전에 마을에 나왔을 때도 못 봤거든요. 7개월 안에 엄마 슬픈 소식. 벌써 이사를 간다고? 인사 다닐 생각이 없는데. 예, 지금 온 거예요. 일단 먼저 이사를 간 거 아니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네요. 근데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해요? 요 저는 이쪽에서 봤어요. 전 마을에서 봤어요. 전 다른 나라 타운에서 봤어요. 저도요. 타운에서 이사 왔는가? 여기 좋겠지? 잘 적응하시길 바래요. 근데 실외에서 또 이사 가면요? 엄마야. 끝나지 마. 살짝 힘들어도 진짜. 뭔데? 맞지? 고스트? 어? 전혀 거짓말. 나 괜히 미움받기 싫으니까 지금은 힘든 걸로 해줘.
디자인을 좀 맡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동물의 숲을 해봤는데요. 타운도 놀러가보고 풍선도 받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동물의 숲을 했는데요.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안녕.